짠. 이건 청경채를 넣은 어묵탕. 이건 잡곡밥. 저건 김치. 이거는 랍스터 맛 어묵입니다. 저희는 급하게 스타벅스에 갑니다. 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이라서 그래서 이 버스를 꼭 타야 돼요. 도착! 고르셨나요? 저는 흰 양파를 씁니다. 저도 잠깐 버터 안 사고 버티다가 좀 필요하길래 샀어요. 이제 또 건강에 좋은 거 먹으려고 또 아보카도 우유로 만든 버터를 샀습니다. 저는 귤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오늘 저녁은 스테이크입니다. 짠. 이거는 내일 점심 먹고 마실 음료 사왔습니다. 그럼 저는 얼른 샤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이 두 개 있습니다. 제 친구들의 시험 다 치고 나오면 뭔가를 먹지 않을까요? 이거 도서관 앞에서 줬는데 내줬게요. 꽝입니다. 꽝. 시험 치고 올게요. 다시. 얘한테 말하다 나도 까먹어. 추워. 지금은 학교 끝나고 중국 음식집에 왔습니다. 보정할 데가 없네. 저번에 여기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왔어요. 여기서 이거인가? 그거예요. 짠. 이건 곱창. 맛있어. 완성. 아니 완성이 아니고 다 먹었습니다. 차타임 가시나요? 가자. 가나요? 응. 가서 과제하자. 봐. 이렇게 다 보여. 집에 알게 되나? 언니 준 거야? 뭐죠? 맛있습니다. 아시면 전 이렇게 뾰족하지 않아서 이 표정도 해야 돼. 뭐 할지 몰라요. 짜잔. 집에 와서 집에 온 지 조금 좀 됐어요. 바로 먹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집에 와가지고 펑포도 먹으면서 과제를 더 하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 산 양초인데 양키캔들에서 샀어요. 너무 예쁘네요. 아무튼 지금 저는 오늘 다 하고서 자려고 했던 과제가 있었는데 그걸 다 했어요 지금. 그래서 되게 많았던 질문이 있거든요.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일단 한국인 구독자분들은 제가 치유생과인지 아시는데 제가 영어로 말한 적이 없었나 봐요. 저는 치유생과예요, 여러분. 치과 아니고요. 메디컬 학생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맞아. 운동 루틴 알려달라고. 저는 근데 운동을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여름에 한창 운동 열심히 했잖아요. 그때가 끝이에요. 이제 저는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계속 내가 아니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운동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학교 집에서는 영상 촬영이 금지예요.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이게 다예요. 약간 아 이거는 좀 빨리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댓글들, 너무 많이 달렸던 댓글들, 그게 자꾸 제 머릿속에 자꾸만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꽃샘 추위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일주일 되십시오. 주말이라면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